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인데요. 무려 30%에 이릅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치료법 개발을 위해 지역 병원 연구진이 무려 3천 차례 동물 실험을 거치며 연구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취된 실험용 돼지의 심장에 스텐트 시술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환자 시술과 마찬가지로 돼지 심장 혈관 속으로 스텐트가 주입되고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과정이 조형 영상을 통해 보입니다. 전남대병원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에서 돼지 심장 실험 3,000회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 방법을 새로 연구 개발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아주 중요한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대병원에서는 그동안에 다양한 동물 실험 통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 연구하고 있죠. 심혈관 질환은 지난해 국내 사망 원인 중 암에 이어 두 번째, 단일 장기에 발생하는 질환 중엔 독보적인 1위입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자 급증과 치료 비용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치료법 개발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명호 전남대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돼지 심장 실험을 시작한 1996년 이후 20여 년 동안 무려 3,000차례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통해 발표된 논문만 1,400여 편.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과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고가의 관상동맥 스텐트의 첫 국산화에 성공해 2013년부터 실제 환자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식생활 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심장질환 급증 속에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대학병원의 연구 성과에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